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갑니다. 최근에 현대차와 관련한 이슈가 꽤 많아요. 네. 아이오닉5를 공개했고 오늘부터 이제 예약 판매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어제는 그 코나이브이 화재 사고와 관련한 국토부의 조사 중단금, 결과가 예. 있었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리콜 결정을 내렸고 다만 이제 그 잘잘못과 리콜 비용에 대한 분담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또한 가지로 타이거 우즈가 타고 다니던 GV80이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어요. 뭐 그것도 현대차 오히려 프로모션의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 뭐안 어쨌든 죽은 게 다행인 거죠, 이제. 맞아요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관련한 이야기들 많아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선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복잡할 때 나오셨습니다. 네. 그러게요. 딱뭐 적절한 시점에 나오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요. 할 얘기가 많을 때 나오셔야 좋은 거니까. 맞아요. 어쨌든 뭐 제일 좋은 거 이야기해 보죠. 아이오닉5를 공개를 했어요. 이 GMP를 활용 첫 네. 번째 이제 차 종이고 공개하고 나서 뭐 이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는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평가가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예약 판매 들어가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어떤 차량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뭐 일단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23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자사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EGMP라고 대부분 알고 계신 네. 그 모델 첫 모델인 아이오닉5를 공개했는데요. 일단 판매 가격은 이제 스탠다드 트림 기준으로는 5천만 원대 초반, 그리고 롱레인지 트림 기준으로는 5천만 대 중반이 될 거로 일단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개소세 혜택이나 구매 보조금을 반영하면 스탠다드 트림의 경우에는 3천만 원대 후반 정도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네. 일단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체가 좀 짧은 거, 좀 네. 긴 거, 아닙니다. 그런 건가요? 그 이제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배터리 용량. 네. 그런 이제 주행 거리에 대한 구분이고요. 차체 자체는 다 동일한 거고. 차체 자체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이제 타이어부터 바닥에 깔리는 것을 네, 가지고 플랫폼이라고 밑판을. 하기 때문에 결국 차체의 길이는 같다고 보시면 될것 네, 거기서 나오는 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주행 거리. 주행 거리입니다. 배터리 용량에 대한 주행 거리를. 주행 거리가 길면은 집 네. 사람 차고 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왜요? 예? 더 짧아야지 놓고 오지? 혼자 다니고 싶으세요? 예, 어쨌든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주행거리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뭐 1회 충전 시에 주행거리는 롱레인지 후륜 기준으로 410km에서 430km 정도고 이게 국내 인증 방식으로 자체 측정한 건데 일단 유럽에서 말하는 뭐 LTP라든지 뭐 그런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네. 때는 이게 한 480km 정도 될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롱레인지 기준으로? 네, 롱레인지 기준으로. 그럼 스탠다드 기준으로는 훨씬 짧은 건가요? 조금 더 짧을 것 같습니다. 한 300km대 정도로 일단.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왜 저기 그 후륜이에요? 이제 후륜도 있고 이제 전륜도 있고 네, 사륜도 후륜 모델 있는데. 기준으로. 후륜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네. 그런 요게 좀 아무래도 배터리를 많이 먹는 거죠. 네. 전륜에 비해서. 전륜에 비해서. 네. 그리고 네. 근데 이게 지금 내연기관차하고 구조가 똑같진 않을 거 아닙니까? 구조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저저그 모터가 뒤에 있으면 네. 저기 그 후륜으로 돌리는 게더 저기 그 낫고 모터가 앞에 있으면 전륜으로 돌리는 게 낫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조금 더 알아봐야 될 네. 것 같긴 차를 한번 뜯어봐야 될것 같은데. 네, 한번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 충전 인프라를 좀 폭넓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일단 뭐 400볼트, 800볼트 멀티 충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초급속 충전 시스템으로 이제 충전 시 18분 이내에 80%를 충전할 수 있고 확실히 줄였네. 네. 5분 충전으로 최대 100km까지 충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일단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차 비교할 때그 제로백이 얼마냐? 네.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 경쟁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이거는 어떤가요? 제로백은 한 5.2초 정도 돼서 5.2초. 뭐 테슬라 모델 Y보다 모델 Y가 한 5.6초 정도인데 소폭 이제 좀더 빠른 성능이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ID.4에 비해서도 폭스바겐 ID.4도 뭐 모델에 따라서 트림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5.8초에서 8.5초 정도가 나오는 걸 비교한다면 경쟁 모델보다는 제로백이 좀 짧을 전망입니다. 짧네요. 네. 그래요. 아무튼 저 100km까지 금방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이것도 네.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차의 성능에 대한 적인 네, 이야기를 하는 그렇겠죠. 거겠죠. 그래도 구동에 대한 그런 성능을 좀 가장 추정하는 게 이제 제로백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좀 가속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도 장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강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이오닉 5 사실 네. 이 GMP라든지 이런 그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면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 다 비슷비슷할 것 같고 네. 문제는 이제 그 차 안에 네. 차 안에 얼마나 저기 그 편의시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기 시스템이 좋으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특징적인 게 있나요? 특징적인 거라고 말씀 제가 드리면 네. 일단 뭐 구동 성능이나 배터리는 말씀드렸고 전기차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좀 넓은 실내 공간이랑 실내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번 아이오닉 5에서도 뭐 넓은 실내 공간과 이를 통해서 차량의 실내 공간을 통한 경험을 좀 재정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의 전장이라고 한다면 차량의 전체 길이를 보통 전체 전장이라고 하는데요. 전장은 이제 4m 6 4.6m 정도로 투싼이랑 비슷한 규모인데 우리 이미지를 한번 좀 보면서 한번 네, 좀 이미지를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화면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좌측에 있는 게 아이오닉 5 일반 사진이고 이게 우측에 보시면 과거에 포니를 좀 본따서 만든 따서 만든 거죠. 디자인 자체 디자인에 대한 컨셉을 거기서 좀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치백이네요. 그렇죠? 네. 포니가 더 예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5 좌측에 있는 것은 스펙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작년 아래에 나왔던 게 작년에 아우디에서 나왔던 이트론이랑 차를 네. 비교한 건데 이게 그 바퀴 축간의 거리가 휠베이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휠베이스가 3m 정도가 지금 나옵니다. 아, 조금 더 기네요. 네, 아우디 이트론에 비해서도 좀 길고요. 그리고 이게 국내 비교를 하면 펠리세이드가 네. 2m인데 아, 그래요? 네, 펠리세이드보다도 이게 휠베이스가 더 길기 때문에 차량 내부 공간을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좀 유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정말 무릎이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넓어지니까. 넓어지고. 실제로 보시면 좌석을 앞뒤로도 좀 밀 수 있고 중간에 있는 센터 콘솔도 네. 앞뒤로 밀 수가 있고 뒷좌석에 이제 2열 좌석도 앞뒤로 좀 밀 수가 있어서 네. 그런 좀 공간을 재정의하는 것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굉장히 편의성을 높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좋을 것 같고 두 네. 번째로는 저희 뭐 칵핏 클러스터라고 하죠. 그 이제 액정을 네, 보통 예, 이야기하는데 예, 예, 예. 그 액정이 이제 12인치 화면을 이제 장착을 했고 12인치. 그리고 뭐 전자식 변속 레버라든지 뭐 디지털 사이드 미러 그리고 무중력 시트 같은 이런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적용하는 것이 좀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나온 올뉴 투싼은 몇 인치? 그것도 12인치인가요? 아마 최근에 이제 12인치 정도에서 다 조금 더 크거나 작은데 올뉴 투싼은 제가 정확하게 몇 인치를 적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네, 한번 대부분 요즘에 10인치 이상을 10인치, 다들 10인치를 많이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적용하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크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중력 좀. 시트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중력 시트? 무중력 시트는 이제 1열에서 저희가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비행기처럼 이제 뒤로 좀 약간 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리클라이닝이 가능한 그런 시트에서 좀 무중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편안함이라고 해서 무중력 시트도 일단 비행기를 싸구려만 타봐가지고 중력이 느껴지던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네네네. 좀 첨언을 드리면 일단 뭐 결국 전기차는 저희가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충전을 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안락한. 충전을 하면서 뭐 중간에 뭐 인포테인먼트를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를 보면서 뭐 대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고 그리고 조금 약간 누워서 쉬는 그런 수요도 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대차에서 좀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네. 그 아이오닉 5 인테리어 보니까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장착이 안 된 모양이에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아, 있어요? 네. 그것도 같이 좀 탁 넣어주지. 네. 사진에. 그렇군요. 그리고 좀 더 특징적인 점을 네네. 말씀드리면 여기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 네. 아이오닉 5의 내부 공간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좌석이 2열 좌석을 앞뒤로도 좀 밀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 우측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여기에 있는 요 검정색이 저희 콘센트입니다. 콘센트이기 때문에 이 콘센트를 활용해서 이제 내부에서 노트북을 활용할 수도 있고 즉 자동차를 하나의 거대한 배터리로서 이제 만들었다는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때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뒷공간 같은데. 네, 오른쪽에 있는 예, 뒷공간. 완전히 뭐 비행기 좌석 같네요. 앞에 테이블도 있고. 네, 약간 그런 식으로도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테이블을 놓고 나오진 않지만 이제 그런 공간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이블을 제가 놓을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 왠지 불안한 게 옵션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테이블은 제가 뭐 사서 따로 사서 뭐 이렇게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의 네. 미래 전략이 이제 모빌리티 EGMP. 네. 예. 이거 지금 이제 계속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개발들이 되고 있는데 평가들은 어때요? 일단 뭐 평가들은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지만 일단 국내에서부터 오늘부터 이제 사전 계약이 시작될 네. 예정이고. 이제 연간 판매 계획으로만 치면 한 7만 5천 대 정도가 판매가 될 텐데 국내에서 한 2만 6천 대 정도가 판매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번에 나왔던 아이오닉 5 이외에도 연중에는 뭐 제네시스 JW라는 연말에 가면 제네시스 EGMP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고 그리고 기아에서도 CV가 출시될 예정이라서 그룹사 전체로 놓고 보면 EGMP 전용 모델이 약 한 12만 대 정도가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CV는 뭐 얼마나? CV는 저희 프로젝트 코드명인데요. 네. 이제 기아차의 아이오닉 5 같은 그런 존재고 아~ 정식 명칭은 아니고 이제 그런 이제 코드명, 프로젝트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GMP적인 그 플랫폼을 현대차와 기아차가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네, 같은 플랫폼이고 그룹사 전체에서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CV는 그냥 그 아이오닉 네, 아이오닉 5의 거. 기아차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뭐 아이오닉 5 출시로 기존 내연 뭐 테슬라 등을 제외한 기존 내연 OEM 중에서는 폭스바겐 MEB와 더불어서 가장 빠른 전동화 대응이고요. 이번 EGMP 모델이 뭐 기존의 인베스터데이에서 공유가 되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그룹사 전체로 놓고 보면 25년까지 전기차를 연 100만 대 판매하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런 계획 달성의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 아이오닉 5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앞서 뭐 제로백 이런 거 비교할 때도 경쟁 네. 차로 봤었던 테슬라 모델 Y 네. 모델 Y도 이슈가 있었어요. 이거 그 국내에서 갑자기 스탠다드 네. 판매를 그러니까 중지되는 네. 그 왜 그런 건지 혹시 뭐 이야기 나온 게 있나요? 아직까지 뭐 파악은 안 되고 네, 있는데 네, 네. 일단 그 판매가 좀 중지가 되면서 네.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저기 그 테슬라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뭔가 이제 그 단차를 단차 여기 그 사이가 벌어지는 거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심하다 그러는데 그 단차 문제 해결 못했나? 단차 문제는 항상 뭐 테슬라 뭐 구매를 하는 구매자들은 좀 감안을 하고 구매하는 것들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아, 잘못하면 저기 네. 그 겨울에 찬바람 들어올까 봐. 찬바람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그렇다. 안에 촛불이 꺼지고 네. 뭐 이런 일이 생겨 안 되잖아요. 뭐 하지만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존의 내연차들은 일단 그런 만드는 만듦새 그런 마무리 네. 그런 완성도는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테슬라에 비해서 좀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아무래도 그 사이 자동차를 만드는 업력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모델 Y를 사려고 했던 분들 스탠다드 쪽으로 가려고 했던 분들이 네. 아이오닉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에 대한 뭐 수치화나 이런 건 아직은 생각 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테슬라 구매하시는 분들이랑 네. 현대차 구매하시는 분들이랑 아예 뭐 섹터가 좀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뭐 일단은 경쟁 모델이고 그리고 뭐 전기차 저희가 2만 6천 대를 판매를 한다라고 네. 했으면 일단 2만 6천 대가 그렇게 많은 물량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국내 연간으로 내수 자동차가 한 200만 대 정도 판매가 되는데 거기 한 1%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뭐 서로 그냥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과정에서 둘 다 판매 호조를 좀 전망하는 거지 양 차량 간의 그런 카니발리제이션이라 그러죠. 서로의 그런 네네. 침식 효과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일단 뭐 소비자들의 취향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그런 건 파악되는 게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저기 그 사겠다고 구매 의사를 밝히면은 차를 언제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좀 오래 걸리고 한 많게는 몇 개월씩 기다리기도 하고 이거 지금 저그 아이오닉 5도 그런 물론 이제 사전 예약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네. 최근에 현대차 보통 한 3, 4개월씩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뭐 좀 그런 차량용 뭐 반도체 이슈라든지 이런 것 부분들도 네. 있어서 이게 딜리버리가 좀 지연되는 그런 우려들도 좀 생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의 우려는 있지만 어,
나는 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 분양 받는 줄 알았어요. 아파트도 보면 이제 저기 그 저 그 분양 먼저 저기 그 당첨되고 한 다음에 올리잖아요. 네. 네. 야 이게 차를 만들어 놓고 그 차를 보면서 저기 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예약해 놓고 이제 만들 때까지 기다리니까 명찰 본 놈 죽겠더라고요. 일단 뭐 이거는 사전 예약이기 때문에 또 사전 예약 이후에 또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이고 감안하는 거죠. 네, 감안하고 이제 사는 게 아닐까. 뭐 어쨌든 아이오닉 5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뭐 사전 예약 시작되고 이후에 판매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 조금 더 좀 더 보고 나면 이제 데이터를 보고 나면 이제 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 어제 뭐 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코나이브의 이제 그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대차의 대응 그리고 국토부 쪽에서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한 뭐 보도 자료 배포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눠봤으면 하는데 일단은 전기차 화재가 뭐 얼마나 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현대차가 어떻게 대응을 하기로 한 건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화재는 이미 난 거예요, 그렇죠? 네, 화재는 이미 난 거고 그 경과부터 좀 잠깐 좀 설명을 하고 갈까요? 네, 최근에 뭐 뉴스로 있었던 그런 코나이브 화재에 대해서 그 화재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중국 남경 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배터리 셀이 좀 공통적이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배터리 셀에서 좀 검사를 한 결과 제조 불량이 발견되었고 그 제조 불량에 대한 화재 가능성으로 일단 대상 차종 및 구간에 대한 배터리 전체 교환을 결정했다는 게 어제 발표의 주된 골자였습니다. 이거 현대차 이게 현대차 쪽의 입장인 건가요? 현대차에서 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대상 차량은 17년 11월부터 20년 3월에 생산된 코나 EV, 아이오닉 EV, 그리고 일렉시티 버스 81,700대 규모이고요. 지역별로는 국내에서 이제 26,700대, 그리고 해외에서 한 55,000대 정도가 일단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발표대로 하면 리콜 관련한 예상 비용은 약 1조 원 수준이고 이게 지금 20년 4분기 실적이 잠정 실적이 발표되고 아직 확정 실적이 발표는 안 된 상태인데 일단 그 잠정 실적에서 소급돼서 확정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고 일단 국토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향후에 귀책 사유 결과를 감안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최종 분담률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배터리라고 하는 게 전기차 전체 가격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죠? 네. 한 40% 정도 차지하나요? 이번에 뭐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 1조 원 정도인데요. 네네. 전체 리콜 규모가 81,700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눠보면 대당 한 1,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전체 차량 가격의 절반 안 되는 거예요? 절반까지는 안 되지만 한 3분의 1 정도에는 네네.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그 손실 분담을 할 것이냐. 네. 그건 이제 국토부 저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진행되고 있어요? 네, 어제도 이제 국토부도 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리콜을 밝혔고 중간 조사 결과를 일단 밝혔는데요. 첫 번째는 좀 정리를 드리면 셀에도 좀 이제 배터리 셀에도 내부에 문제가 있었고 현대차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라고 하는 그 BMS의 업데이트 시에 충전 맵에 대한 로직을 좀 오적용했던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LG 쪽에서 이렇게 하세요라는 가이드를 줬는데 현대차에서는 좀 달리 적용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로직을 좀 달리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셀 내부에서 음극 탭이 접힘이 발견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음극에 리튬 부산물이 좀 석출되고 그리고 그런 석출물이 양극으로 확산이 되면서 양극 탭이 접촉할 경우에 단락으로 이어져서 이게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용어 어렵네요. 용어 어려워요. 단락이라고 하는 건 끊어짐이에요? 네,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고. 어쨌든 그 이제 셀에서 음극 탭이라는 게 접혀 있는 불량이 발견됐고 이것 때문에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확인을 했고 실제로 화재가 난 차량 내부에 확인을 해보니 양극 탭이 일부 좀 소실이 된 것도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재현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불이 안 난다면서요? 불이 안 나서 일단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지금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배터리 셀에서 분리막이라고 부르는 그 분리막의 손상도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분리막 손상 배터리 셀로도 화재 재현을 좀 실험 중인데 현재까지는 화재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좀 최종적인 그런 귀책 사유를 정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현대차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적용이
이제 충전 시에 부산물의 뭐 석출이 증가한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연관 관계를 좀 밝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추가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그러면 조사가 뭐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네요. 네,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고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리고 현대차도 뭐 국토부 조사에 좀 그러면 자동차가 운행됐던 그 환경 네. 예를 들면 뭐 저기 그 날이 더웠다든지 네. 뭐 이런 환경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었겠네요. 환경이 영향을 줬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뭐 배터리 셀에서 내부에서의 그런 결함이 좀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 일단 중론인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그 결함 때문에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여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하겠으나 네. 불난 차량에서는 그런 결함이 발견됐다. 라는 거고. 그래 우리 참 문과생들이 그걸 다 이해하는 어려운 그런 거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현대차는 지금 조사 결과가 완전히 나오기 전에 이런저런 가능성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리콜 결정을 했어요.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인과관계가 좀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선제적인 리콜로 인한 뭐 기업 이미지 훼손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뭐 재무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제 아이오닉 5 그제 이제 아이오닉 5를 네. 공개하고 오늘부터 아이오닉 5의 사전 예약을 받는 상황에서 일단 고객에 대한 그런 뭐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화재에 관련해서도 일단 그런 우려에 대한 그런 신뢰 제고가 좀 필요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새로운 저희 그 신형차들이 나오게 되면 네. 언제든지 사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저기 그 내연기관차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얼마나 발빠르게 이제 리콜 조치를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느냐 이게 오히려 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적이 그 상황이 될 것 같고 사실 그 선대장이라고 하는 그렇고 전임 회장 우리 네. 그 이 몽구 회장님 계실 때 경영상의 멤버 쪽이 그 지금 잘못된 결정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땅을 좀 비싸게 사온다든지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건물 짓는 것도 낮은 건물 최종을 짓기로 네. 결정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조금 젊은 피가 저기 그 좀 제대로 된 경영 쪽으로 간다는 사인들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보면 잘못된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쌓아놓고 나면 환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국토부 네. 예. 결정이 완전 그 난간에 예, 한 것은 뭐 결코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생기니까 실적이 나빠지겠죠. 네. 뭐 그건 이제 일회성으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래요. 지금 그렇네요. 뭐 그 단락이 끊어짐이라고 했는데 끊어짐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쇼트입니다라고 하셔서 쇼트는 그렇죠. 또 뭔가 같은 나도 지금 그 생각 계속 하고 있는 게 왜냐면 단락이면 끊어지면은 불이 붙지 말아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쇼트가 나게 되면 이제 불꽃이 튀니까 그렇게 돼 있고 아무튼 이거는 그렇게 보면 됐고 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네. 요즘 최고의 이슈가 됐던 애플카. 네. 어떻게 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언론 보도상으로는 네. 대만에 일단 뭐 폭스콘을 통해서 일단 그러니까 생산을 하겠다는. 아니 우리가 네. 언론 보도를 듣자고 저기 그 전문가를 모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내부자들 만나실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이제 아마 좀 다들 조심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인 것 같고 최근에 뭐 닛산이나 뭐 폭스바겐 같은 업체들도 일단 뭐. 애플과 이런 협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향후에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제가 볼 때는 애플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 자동차에 애플 로고를 박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고 네. 그냥 소프트웨어를 팔아먹겠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 되면 아마 저기 그 협업들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기 그 애플 저기 그 썩은 사과 네. 그걸 붙이겠다고 하는 순간에 누구도 아마 저기 애플하고 저기 협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청업체로 저기 그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바운더리에서 이제 해왔던 관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넘어와서도 그것을 좀 적용하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저기 그 의사결정 상황인데 네. 이건 상호간에 도장을 찍기 전에 절대 세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 새 네.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 아닌 걸로 치고 지금 새로 만나고 있지 않을까? 어디지 모처에서 그래서 네.
한번 물어보세요. 네, 한번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연구원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그러니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미션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래요. 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현대차에 대한 저기 그 네. 투자 의견이나 이런 거에 대한 네.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네,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유지? 일단은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나오고 뭐 첫 그런 공개가 된 모델이고 기존 내연차 량 업체 대비해서 가장 빠른 그런 전동화에 대한 그런 경쟁력을 계속 주목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좀 중장기적인 그런 성장통으로서 한번 봐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아까 그 바퀴 바퀴 사이를 네. 축과라 그랬나요? 네, 휠베이스라고. 휠베이스. 휠베이스가 펠리세이드보다도 더 좀 더 길면 네. 차 사이즈가 꽤 되는 걸로. 네, 같아요. 내부 공간을 내부가.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갖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현대차 목표 주가는 지금 32만 원 네. 유지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김민선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